드라이버랑 똑같이. 네. 테이크백 때 헤드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렇죠? 백스윙 탑, 코킹. 약간 오른쪽. 그렇죠. 네. 아우, 피니쉬는 오케이. 정말 훌륭해. 네. 그래도 탑볼은 안 나오고 볼이 잘 떴어요. 그러니까. 네. 자, 다시요. 네. 오, 이게 맞는 느낌은 되게 좋았는데, 지금. 네. 아. 어, 맞는 건 상당히 좋은데요? 아, 진짜 대박이다. 네. 아이고, 나이스 온! 오. 일단은 우와. 맞는 감은 그러니까. 드라이버 스윙, 이 테이크백 안으로 빠지고 위에서 코킹 안 했던 거 그 문제를 고쳤더니 맞는 건 잘 맞아요. 네. 근데 방향 서는 거에서 약간 문제가 있고 아. 그다음에 역시 대부분 실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약간 슬라이스가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약간 발이 사실 볼보다 조금 낮아요. 약간 슬라이스가 날 수 있는 위치인데 많이 나오고는 있긴 해요. 아. 자, 그 점을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일단 섰는데 우리가 이 방향 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클럽을 이렇게 들고선 목표를 딱 봅니다. 그러면 내 샤프트에 걸리는 그 위치 중 하나가 뭐 이 앞이 바로 앞이 될 수도 있고 멀리 될 수 있고 더 멀리 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보이는 약간의 그 노란 좀 죽은 잔디 네네. 살짝 보이거든요. 자, 뒤에서 봤을 때 여기 또는 여기, 여기 이 정도의 오차가 사실은 엄청 커요. 아하. 지금 200m 넘어가면 이 앞에서는 뭐 1, 2cm지만 앞에 가면은 엄청난 오차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맞춰야 된다. 그래서 네. 치기 전에 샤프트로 딱 들고 샤프트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쪽 면으로 보는 거예요. 한쪽 면.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샤프트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한쪽 면으로 보면 더 예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시를 이용해서 한쪽 면을 딱 보면 어디가 되냐면요. 이 지금 보이는 지푸라기에 보면 끝 부분 왼쪽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네. 근데 오른쪽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린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맞춰야 됩니다. 보이나요? 네. 네. 아, 한쪽 면으로 보는 거구나. 한쪽 면으로 봐야 돼. 그러면 한쪽. 이쪽 면에 공 가운데에 맞춰요? 그렇죠. 가운데 맞춰요. 공 가운데 맞. 그러니까 공이 반만 보이게. 그렇죠. 공이 반만 보이게 하고 저 핀 네. 이쪽 면으로 보이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쭉 보면 하나 걸리는 게 딱 있죠. 오키도키. 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저 멀리 있는 핀을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헤드로 페이스 면으로 저기를 딱 맞추죠. 그리고 여기서 발을 딱 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딱 보게 되면 다른데 본 듯한 느낌이 납니다. 제 얘기 듣고 계세요? 네. 네. 원래 다른데 본 느낌이 나요. 그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아하.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클럽을 저 면에 맞게 이렇게 서볼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 평행되게 이렇게 서야겠죠? 네. 그렇죠? 네, 약간 이렇게 네. 요 정도 서야 돼요. 뒤에서 봤을 때 이 면 한번 보세요. 어때요? 네, 방향. 네. 거의 정확하죠? 자, 잘 보셨어요. 네, 자, 어드레스 한번 들어가서 어드레스. 자, 저 페이스 면은 아까 그 잔디에 맞추고 자, 어드레스 쓰세요. 저 앞엔 보지 말고 네. 자, 스퀘어하게 딱 서보세요. 셋업, 그립. 자, 잘 섰나요? 여기에 평행되게 아주 잘 섰어요. 네. 자, 그리고 목표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저기 저쪽인데 나무. 저 왼쪽 나무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저기인데 근데 저기. 아까 뒤에서 맞췄을 때는 어때요? 맞았는데. 맞았는데 셋업 쓰면 약간 왼쪽 분 듯한 느낌이 나죠? 맞아요. 네. 왼쪽 해저드. 그렇죠. 그 느낌이 섰을 때 사실 스퀘어하게 쓴 거예요. 아. 본인만 들어가.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정면을 봤을 때는 똑바로 되지만 내가 볼 뒤에 서서 옆으로 보게 되면 다른데 본 듯한 착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느낌으로 맞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쳐야 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다시 뒤에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고 맞죠? 맞는데 이게. 네. 자, 그리고 셋업 다시. 이게 맞아. 네.
들어가서 어드레스. 클럽 페이스는 모양이 목표에 맞는 느낌이 잘 나는데 우리의 몸은 자꾸 왼쪽을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나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느낌이 맞는 느낌이에요. 아하. 사실. 네, 다시. 약간 왼쪽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 네. 자, 다시. 오케이. 자, 스톱. 자, 몇 가지 유추를 해 보면요. 지금 네. 클럽을 사실 굉장히 짧게 잡고 있어요. 보통 두 마디 정도인데 두 마디보다 더 많이 잡고 있고 네. 거기에서 셋업도 굉장히 좀 멀리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네. 아, 자, 그러면. 근데 저 긴장할 때 좀 네. 멀리 서는 편이에요. 긴장할 때. 그렇죠. 그리고 더 짧게 잡고 멀리 쓰는데 네. 자, 보세요. 짧게 잡아놓고 멀리 쓰면 어떻게 돼요? 맞을 때. 원래대로 들어오면 당연히 열려서 깎여 맞을 수밖에 없죠. 아. 이제는 그 긴장감이 불확실성 때문에 스윙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자신 있어요. 자신 있죠? 네, 네 그러면. 네. 자, 끝에, 약간 끝에. 너무 끝은 아니지만 너무 짧게 잡으면 안 돼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잡고 클럽을 두 마디 정도만 네, 그렇죠 오케이 네. 네, 좋아요 자 그대로 스윙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스윙합니다 네. 아. 아.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네, 괜찮아요. 네. 약간 그 임팩 후에 지나가면서의 중요한 스킬 하나를 빼먹고 스윙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스윙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스윙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연습 스윙처럼 하면은 실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스윙은 참 좋은데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스윙은 좋은데 클럽 페이스가 계속 늦게 따라 들어와요. 그건 뭐냐면 연습 스윙처럼 하면 참 좋은데 그냥 여기서 들어와서 이대로 가버리면 네. 스윙은 좋은데 헤드는 계속 열려서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헤드의 무게를 느껴라, 헤드를 던져라, 손에 힘을 빼라, 뭐 약간 이렇게 릴리즈해라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스윙을 그냥 이대로 가면 똑바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데 뭐냐면 임팩트 때 클럽을 무게를 툭 놔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특히 우드 같은 경우에는 쓰러쳐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러치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로들은 이런 표현하거든요. 칼질. 아하. 네. 깎아친다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칼질하듯이 그냥 쳐버려요. 그게 아니라 헤드를 여기서 똑같이 스윙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헤드를 탁 놔주는 스킬이 필요하죠. 아하.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되죠 벌써? 그대로 갔을 때는 굉장히 길게 뻗은 것 같지만 손이 안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툭 놔버리면 아하. 어떻게 돼요? 그립 끝이 보이죠? 훨씬 네. 더 스윙이 길어지고 흔히 얘기하는 릴리즈 동작이 나와요. 그래서 스윙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빼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헤드를 한번 잔디에 툭 더 놔주는 거죠.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여기서 채를 그냥 툭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뒷땅을 쳐도 이 밑바닥이 그냥 땅에 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야 돼요. 네. 원래는 그런 느낌이 없었죠. 그냥 지나갔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실수가 나오고요. 오히려 헤드를 그냥 여기서 툭 그냥 놔버리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오히려 헤드를 그냥 여기서 툭 그냥 놔버리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스윙 제가 아까 굉장히 가볍게 했죠? 네. 네. 자, 백스윙 올려보세요. 백스윙. 자, 툭. 툭. 그렇지. 굿. 아, 골프 천재, 골프 천재. 와, 이게. 자, 다시. 그냥 뒷땅 쳐도 돼요. 놔요. 예. 네. 자, 손이 돌아가는 느낌, 채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멈추지 말고. 예. 네. 그냥 자, 백스윙 멈췄다가 정확하게 들고 스톱. 예, 네, 그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네. 다시 백스윙에서 멈춰 보세요. 예, 네. 자,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스윙 스톱, 스윙 툭. 그렇죠. 괜찮아요. 잘했어요. 예, 네. 우드가 디봇이 나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네. 네. 릴리스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잔디가 파일 수 있어요. 예, 네. 다시.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자세가 나와야 돼요. 손 돌아가는 느낌 나세요? 네, 좀 조금 네. 났어요 방금. 네. 자, 요거는 연결해서. 연결해서. 네. 백스윙 굉장히 중요해요. 테이크 백 가볍게 들고 거기서 투. 굿. 굿. 야. 완전 똑바로 가죠? 야. 네. 피니쉬를 안 놓네 이제. 어. 네? 피니쉬 너무 잘 맞으니까 피니쉬를 안 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느낌 어땠어요? 다 들어갔죠? 너무, 네. 좋아요. 살살 쳤는데도 다 가고. 네. 공도 아니죠? 네. 오른손 그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안 쓰려고 잘못 잡고 있어요. 아. 이걸 들어오면 제대로 들어갈 수 처음에 있어요. 이렇게 잡았을 땐 불안했거든요. 이게 뭔가 아니, 안 잡은 것 같아가지고. 네. 전혀 훅그립 아닙니다. 옆에 어허. 앞에서 봐도 훅그립 아니고 그게 스퀘어예요. 네. 네. 아 셋업 좋아요. 굿. 오. 오. 끝났어요. 레슨 끝났습니다. 1박 2일까지 갈 필요 없어요. 와. 느낌 진짜 어때요? 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요. 신세계죠. 와, 네? 저는 네. 우드는 제가 네. 심지어 요즘에 필드 갈 때 네. 우드는 집에 놓고 갈 때도 많아요. 아. 괜히 욕심내서 잡을까봐. 그렇죠. 잡으면 못 치거든요. 아. 그래서 유틸만 항상 애용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보통 파4에서도 거리 많이 남았을 때, 그냥 유틸로 가까이 붙여서 3-on 하자, 이렇게 목표를 잡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네. 우드를 좀 자신있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파5 공략에서도 굉장히 용이하고, 네. 아까 레슨은 원래 유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드 잡으면 너무 힘들고 맞아요. 막 안 맞으니까 맞아요. 그렇다. 근데, 봐요. 다 잘 치잖아요. 일단. 가서 공 주워 오세요. 아, 빨리 네. 가서 공 오세요. 빨리 연습해. 가세요. 가세요. 진짜. 네, 진짜. 아니 진짜. 저기 사자 있다면서. 아니 괜찮아요. 바닥까지밖에 없어요. 빨리 갖고 오세요. 네. 치기 전에 샤프트로 딱 들고 샤프트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쪽 면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끝은 아니지만 너무 짧게 잡으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네. 잡고 클럽을 두 마디 정도만. 네, 그렇죠. 오케이. 임팩트 때 클럽을 무게를 툭 놔주는 거예요. 똑같이 스윙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헤드를 탁 놔주는 스킬이 필요하죠. 그러면